메리 크리스마스! 아 정말 저는 정말 멋진 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유 눈사람도 너무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김태일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영광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곳 영광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영광 사랑 나눔 바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이곳의 열기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이죠 여기는 잔치집 분위기 같아요. 명절날 잔치집 분위기 뭔가 이게 코가 막 이렇게 오는 게 너무 맛있는 냄새도 많이 나는데 자 오늘 이 바자회가 어떤 행사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 나눔 바자회 네 영광하면 또 찰보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떤 바자회입니까? 아 오늘 바자회는 영광 찰보리 6차 산업화 추진 단원을 예. 중심으로 예. 영광 농협 그리고 귀농귀촌 협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이 영광에서 나는 찰보리로 만든 그런 제품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찰보리를 원료로 약 예. 40여 가지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예. 빵부터 예. 식혜 그리고 새싹보리 치즈 그리고 순 보리 순차 그다음에 새싹보리 분말까지 약 40여 종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6차 산업으로 찰보리를 이용해서 그렇죠. 다양한 제품을 지금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바자회를 열게 되셨고. 그렇죠. 예. 영광 군민에게 선보이고 예. 그리고 제품을 싸고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의 전부를 예. 영광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아... 나누고자 해서 이 바자회를 그럼 엄청 좋은 일 하시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면 막 싸게 막 쿠폰도 드리고 막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료로 찰보리 치즈 스틱, 그 다음에 츄러스, 그리고 다 드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150명에 한해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드려서 더욱더 저렴하고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뭔가 이 냄새가 나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지금 시식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사고 계시는데 아이고 지금 방금 사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지금 추러스인가요? 이게 어떤 거죠? 네 여기는 예. 영광 찰보리랑 찹쌀이랑 넣어서 만든 찰보리 찰추러스입니다. 아, 찰보리로 만든 네네. 추러스? 네. 예. 아 이거는 일반 시중에 나온 추러스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다릅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밀가루 추러스는 식으면 굳어지는데 네네. 찰보리가 들어가서 내일까지도 안 굳어지고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아 식어도 굳어지지 않고 옆에 네네. 보니까 빵도 많고 그러네요? 네네. 다 찰보리로 만든 거예요? 네 여기 영광에서 다 재배한 영광 예. 우수한 찰보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영광의 찰보리와 영광의 찹쌀, 예. 영광의 흑미를 가지고 만든 천년의 빵. 그리고 여기는 찰보리 마드렌너, 예. 여기는 찰보리로 만든 안에 블루베리 크림이 들어간 허니보리, 야. 그리고 여기는 초코파이인데 바나나로 만든 초코파이입니다. 지금 막 튀기고 계신 게 지금 이거 튀긴 거 추러스 네, 맞죠? 네, 제가 맞습니다. 한번 맛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드셔보십시오. 아우 이 따끈따끈한 거 지금, 아우 추운데 이 냄새였어요. 네, 맛있습니다. 어우 진짜 고소하네요. 네, 많이 달지도 않고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 일반 추러스는 좀 딱딱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네. 부드러워요. 네, 네. 네, 네. 아유 여기 또 뭐 찰보리 만든 쌀 과자도 있고 이거 뭐 식혜네요 식혜 이거는 네네. 예 이것도 찰보리 들어간 건가? 네 쌀 대신 찰보리로 만든 식혜입니다. 보통 식혜 쌀 들어간대. 네. 아유 식혜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드릴게요. 주로스 먹었으니까 식혜도 내야죠. 네. 아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안에가 찰보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우 시원합니다. 아우 굉장히 담백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옆으로 와보니까 지금 뭐 아 치즈를 구워먹는 치즈 뭐 요구르트가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요거는 또 여기도 찰보리가 들어갔나요? 네 여기는 예. 지금 오늘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다 팔렸습니다. 아 찰보리 들어간 거 다 팔리고 네. 요거는 그냥 구워먹는 치즈? 예, 예. 예. 구워먹는 치즈하고 요거트예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반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목장에서 하고. 목장을 예. 직접 경영하면서 예. 그 신선한 원유로 바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선한 이야. 제품이에요. 특히 또 영광에서 나는 건 좀 뭔가 다른 건가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럼 안 되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목장에서 사람과 정성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오 싱싱하다. 이거 지금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치즈. 오세요. 애들이 또 치즈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구우면은 네. 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구워 두부처럼 구워 드셔도 돼요. 치즈는 보통 녹는데 이건 안 녹는 거네요. 네. 오. 김치하고 드셔도 되고 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아 예, 네. 아우 맛있습니다. 주무세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네 많이 파시고. 네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드실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네. 야 여기는 또 이제 치즈 스틱을 지금 튀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네, 이거 어떤 건가요?
저희들 새싹보리하고 잘보리를 가미한 영광특산품으로 만든 치즈스틱입니다. 네. 이 안에 그러면은 치즈스틱 안에 잘보리하고 새싹보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뭔가 좀 다른가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보리의 그 효능이란 게 완전 입증된 거고, 그래서 이 치즈하고 결합했을 때,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나 그 고지혈증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 몸에 엄청 좋은 거래요. 지금, 야, 요거는 지금 또 뭡니까? 요거는 잘보리. 떡인가요 이게? 찜떡? 예, 찜떡인데 예. 그 여기에서 찰보리 막걸리로 예. 찰보리 가루를 반죽을 해서 예. 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술떡하고 똑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밀가루라든가 쌀로 했는데 지금은 예. 보리가루 건강에 좋은 찰보리로 지금 이 찜떡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찜떡으로. 예. 그러면 오 굉장히 부드럽겠는데요? 아주 부드럽죠. 아주 카스테라 같습니다. 카스테라. 아,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네요. 예. 야 보니까 여기 또 뭐 고추장 찰보리 고추장 그죠? 또 지금 뭐 소주 이게 지금 뭐 증류 소주 같은데 다 찰보리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품들입니다. 아 지금 열심히 사고 계시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네. 요거는 또 조청의 찰보리 황칠 조청. 네. 야 조청 안에 또 찰보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네네. 유기농 찰보리로 만든 거예요. 야 지금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사랑의 바자회 현장인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영광 만남의 광장으로 오셔서 사랑도 나누시고 자 듬뿍 여러분의 정을 좀 느끼시기 바라고 자 잠시 후에는 또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